지난달 미국에서 발생한 한 건의 교통사고 소식이 전 세계 언론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고를 낸 차가 바로 구글이 개발 중인 자율주행 차였기 때문인데요. 이번 사고는 구글 자율주행 차가 자기 과실로 사고를 냈다는 점에서 아직 명확하지 않은 자율주행 차의 법적 책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구글 자율주행차의 사고 당시 상황은 이렇습니다. 우회전 직전 모래주머니가 앞에 있다는 걸 발견하고 방향을 바꾸다 옆차선 버스의 옆면과 충돌한 겁니다. 구글은 자율주행차가 옆차선 버스가 속도를 줄일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처음으로 자율주행차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330만 킬로미터를 달린 구글 자율주행차의 첫 자기과실 사고는 자율주행차의 사고 책임을 누가 지느냐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자율주행차 사고는 법적 책임이 명확치 않아 과실 비율 산정이나 보험 처리를 놓고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특히 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을 운전자보다는 자동차 제조사에 물을 수밖에 없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에 일대 변화가 예상되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큰 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 논의는 지지부진합니다. 저희도 사실 이거에 대해서 뭔가 딱히 뭐 마땅히 지금 뭔가 진행되거나 이런 내용은 현재 없어요. 계속 뭐 구글 쪽 통해서 얘기 나오는 게 있긴 한데. 우리나라에서도 바로 4년 후인 2020년이면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둘러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2020년 이후에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사회적으로 많은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된 법제와 보험제도에서 충분하게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오는 2019년까지 자율주행차의 사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릴 기준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기술을 정부 정책이 못 따라가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스러운 시선은 여전합니다. 한국경제TV 김민수입니다.